고사리. 많이 쪄? 고사리가 이렇게 크고, 이렇게 크고 굵어요. 제 손가락, 제 손가락보다 굵은데, 이렇게 길죠? 근데, 이렇게 멀리서, 이렇게 옆까지 따도 똑 부러져요. 똑 하고, 소리가 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근데 한 저는 요 정도에서 따져요. 소리 들으셨어요? 똑 하고 부러지는 소리? 아, 아침 이슬 먹은 고사리입니다. 오늘 날이 좀 흐린데요. 비가 살 왔어요. 고사리 좀 따볼까요? 고사리가 굵어갖고 떡소리. 엄청 굵다. 고사리가 엄청 굵어요.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소리 들으셨죠? 떡소리 나게 이렇게 그냥 똑 부러집니다. 이렇게 많이 딸라고 했던 건 아닌데, 따다 보니까 많아졌네요. 고사리 삶은 물 받고 있어요. 이거 계곡물인데요. 엄청 깨끗해요. 이 위로 뭐 캠핑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. 사람도 없습니다.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아주 차갑습니다. 물이 아주 차갑고 깨끗해서 갈수록 고사리 삶는 게 아주 늘고 있습니다. 이제 전문으로 고사리 삶아서 팔아도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오늘 아침에 따서 지금 삶아갖고 찬물에다가 담근 거고요. 이거는 지난번에 따서 말린 거고요. 이거 똑같이 이렇게 두 냄비에 했는데 요만큼 나왔습니다. 올해는 좀 고사리 좀 따갖고 말려서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조금씩 국 끓일 때 해서 먹어볼까 해요. 고사리 국을 끓였는데요. 고사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고사리 많이 있는데 좀 팍팍 좀 넣지. 전또 너무 많이 될까봐 몇 가닥 넣는데, 그몇 가닥이 이제 불면 많아질 줄 알았는데,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고사리가 오돌오돌 씹히는데요. 좀 찐득찐득하고요. 전에는 말리지 않고 그냥 삶아서 물에 담근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국에다 이렇게 넣거나 그냥 무침으로 이렇게 물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침해 갖고 먹었는데, 그것도 맛있었고요. 그센 거로 말리지 않았을 때는 향기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. 된장국이 된장이 진해서 그런지 향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말린 거.
말린 거는. 근데 말린 거는 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네요. 맛있습니다. 아무튼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도 고사리 많이 드세요. 제가 오늘 아침에 딴 고사리는요, 여기 길가에 나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세 발의 피예요. 예. 제가 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주 아주 티끌만한 분량입니다. 그러니까 고사리 너무 많이 땄다고 악댓 달지 말아주세요. 악댓 무섭습니다. 바이슨, 생고사리 먹으면 안 돼. 죽어.